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엔비디아 HBM 납품 품질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흑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죠. 엄청 빠르게 네, 냈습니다. 네.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사장이 네.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네. 삼성전자 최근 20년에 보면 인사철이 아닌데 반도체 수장이 바뀐 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노비인 그 전영현 부회장이 올라온 네, 것도 네.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반박 자료를 내긴 했지만 이미 메모리 시장의 한 45%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독보적 1위 자리에 자존심이 심하게 스크래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은 이런 거죠.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단계가 지금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걸 빨리 네. 회복할 수 있는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합류하는 시간은 더 늦어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시점이든 간에 투입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언제가 될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테스트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양한 테스트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외국인의 투자를 봐도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 들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도로 전환했는데 규모가 1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주가 역시나 뭐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실현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좀 부진할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는 네. 어쨌든 AI 발, 엔비디아 발에 발을 한쪽이라도 걸치지 않으면 주가가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네. 왜냐하면 뭐 지난주 또 공교롭게도 엔비디아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가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에서 삼성전자의 HBM 자체의 테스트가 문제가 금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분들은 어쨌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몰려드는 AI발 GPU의 그 캐파를 하이닉스 하나만 보고는 할 수가 없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죠.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GPU를 지금 요구하는 상태에서 네. 시장은 더 뜨거워진 상태면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이 HBM을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테스트를 빨리 진행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그리고 뭐 젠슨황 입장에서도 좀 멀티 공급체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또 하나의 이제 바틀렉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3세대를 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3세대, 4세대가 8단, 뭐 12단, 5세대, 6세대로 네. 갈 건데 이 공정이 좀 바뀌어요. 공정이 바뀌면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네. 이 변화된 공정을 TSMC와 완전히 결합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네. 파운드리 자체에서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턴키로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의 반동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번 분기까지는 일시킬 수 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의 검증 테스트 통과했다는 것을 기다리면 끝까지는 좀 시장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어쨌든 SK하이닉스가 TSMC랑 손잡으면 삼성전자 더 뒤처질 수 있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 일장일단이 있어요. 아, 일장일단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3세대까지는 이 공정 자체를 보면 SK하이닉스가 HBM을 납품을 하면 네. 납품을 하면 TSMC가 파운드리를 해서 하는 공정, 네. 중간 공정이 하나 있는 그 패키징 공정을 네.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4세대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5세, 6세대 넘어가면 요게 턴키로 하는 곳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공정이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 세대가 넘어갈 때 TSMC와 완전히 붙어있는 SK하이닉스가 유리할지 네. 그리고 턴키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할지는 조금 효과를 세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선 그 H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AMD가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급 반도체를 도입할 거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맹점이었는데 이번 기회가 뭐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결론적으로는 TSMC를 네. 넘어서기는 게 어렵다. 어렵습니까? 네. 네.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조금 중간에 낀 샌드위치 기세미 되는데 우선 TSMC가 전체 시장의 50%, 60% 이상 가져가는 분명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1분기 때 지난 4분기 기준으로 11%의 마켓쉐어에서 16%로 올라오긴 했지만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중국이요? 네. 네. 어제도 뭐 여러 곳에서 발표를 했지만 중국이 64조의 반도체 굴기를 한 네. 부분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기업이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 한 10% 정도를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측이 추격이 무섭고 또 하나는 AMD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반짝 효과일 텐데 저는 AMD가 이 AI 반도체 쪽에 들어와서 얼마나 시장을 차지할지 좀 봐야 된다. 엔비디아랑 뭐 각축전 벌이기엔 좀 힘든가요? 그렇죠. 현재로는 네. 뭐 블랙웰까지 나왔다면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AMD가 들어와서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시장에서 의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HBM이나 AI 관련 GPU는 단순히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엔비디아를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너지가 나지 않는 구조를 시장에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AMD가 단순히 GPU만 가져간다고 해서 이 시장을 만큼 장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서 저는 AMD, 삼성전자가 AMD와 같이 뭔가 한다는 것은 시장에 분명한 긍정의 신호지만 네. 실제 시장 장악력, 즉 파운드리와 GPU에서 HBM 시장에서 얼만큼 장악을 할 수 있을지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크게 큰 영향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중국 반도체 굴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삼성전자 디램을 탑재했는데 삼성전자의 마크를 지우고 네. 탑재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술력이 중국이 현저하게 좀 뒤처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걸 사용한 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그 이런 거죠.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최신폰에도 네. 삼성전자의 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신폰에 네. CPU 칩이 안 들어갔는데 퀄컴께 들어갔죠. 네. 네. 이제 화웨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웨이에 이번에 들어간 그 핸폰이 뭐냐하면 퓨라 시리즈라고 해서 이번에 P 시리즈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게 퓨라 70인데 가격이 20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이요? 네. 네. 최고급 폰이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최고급 폰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허웨이도 플래그십 모델에는
자기들의 최신 기술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에는 없으니까 삼성전자의 DDR5 최신 그 메모리죠. 네. 이거를 넣었다는 이야기고 저는 스마트폰에는 사실은 이 메모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랜드 플래시예요. 랜드. 네.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자의 주범은 네. 랜드 플래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 자체가 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번에 퓨라 시리즈에도 퓨라 70인데 네. 여기도 보면 랜드 플래시는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고 IMTC 그러니까 네. 양자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중국에 랜드가 들어가고요.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이라서 지금 뭐 실적은 회복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화웨이의 최신 폰에 랜드 플래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안 들어갔다. 이건 오히려 시장에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격이 좀 놀란 게 가격 경쟁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네. 근데 좀 팔릴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HBM에 대한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HBM 하나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낙폭이 과도하고 뭐 주가가 가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만 봐도 뭐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10%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영업이익은 비중은 조금 높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은 HBM 하나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저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구심을 할 수 네. 있는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현재의 주가는 삼성전자의 올해의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업황이라든지 다른 업황이 이미 다 반영된 건데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게 있는 게 현재 주가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는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HBM에서 삼성전자가 못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검증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 고비를 넘기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인 하이닉스와 레이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미래의 성장과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우선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미래를 보고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이번 달 초에 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HBM3 이게 이제 그 4세대거든요. 네. 요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이 다이를 만들어서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네. HBM4부터는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다이 자체를 TSMC에 만드는 쪽으로 공정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초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차세대 HBM이 HBM4 6세대인데, 이건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공동 개발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점점 더 TSMC에 의존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HBM3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GPU하고 네. HBM이 그 패널하게 네. 같이 올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다이가 밑에 깔려 있는데, 네. HBM4, 차세대 GPU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GPU가 밑에 있고, HBM 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중간에 다이가 깔려 있는데, 네. 요 기술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TSMC가 요거를까지, 원래는 이 다이까지 넣어서 납품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이 자체도 TSMC 직접 개발합니다. 수평에서 수직으로 네, 바뀌는데 그 타이 기술이 없다.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 기술을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세대가 예를 들어서 HBM4가 네. 검증이 통과해서 납품되기 시작하면 단가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의존도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턴키 베이스로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네. 공급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턴키 베이스 공급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했던 HBM에서 새로운 국면을 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올 하반기는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평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HBM 때문에 저평가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반전의 카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력이 점점 더 필요해질수록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5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업종을 보면요. 전기전자 업종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전자 반도체 AI 관련된 기대감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부터 4세대부터 더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